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도입의 여야 표정이 정반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에 들어갈 명분을 달라고 조르고 있고, 새누리당은 백기 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의 독주에 반발해 예결특위 불참을 선언하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대신 이현구 도의장을 찾아가 예결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가지 말자, 참여하자 이런 의원들에 대한 중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명분을 샀고 또 같이 또이 예산 심사할 때도 심도 있게 하는 모습도 보이고. 새누리당은 강공 모드를 유지했습니다. 예결위에 새정치 도의원 한명 추가는 물론 여야 동수 소위원회도 필요 없다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년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이렇게 예결위 문제 다 지금도 하고. 들어오셔서 해도 아무것도 아니, 없는 거예요. 이현구 도의장도 새누리당에 의례적인 재고를 요청했을 뿐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거론을 해갖고 저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무상급식 등 이시종지사의 예민한 내년 예산을 새누리당 단독 심의에 맡길 수 없어 절박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예결위가 파행되면 단독 심의도 나쁘지 않다는 새누리당. 마지막 자존심까지 구기며 백기 투항할지, 끝까지 반쪽 의회 부담을 안고 갈지, 여야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